아니면 아예 토대를 이용해서 요 물 위에다 그냥 지어버릴까? 그래도 뭔가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살짝 무섭구만. 야 근데 여기도 몬스터가 꽤 많아가지고 이거 다 잡고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와우, 야야야, 점프도 할 수 있구나 쟤. 어이어이어,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오오, 여기까지 왔어. 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친 하루에 낙이 되는 낙지같은 게임방송 운학TV 운학입니다. 세디스팩토리 같이 플레이를 해볼텐데, 오늘은 티어3의 첫번째 석탄동력 마일스톤을 달성을 하면서 시작을 하기로 했죠. 보강된 절판은 이미 150개가 다 모여있고, 회전자 50개랑 케이블만 있으면 되는 것 같네요. 자, 회전자 재료는 철봉이랑 나사인데, 나사는 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철봉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침 자동화를 해놨잖아요. 아마 이 창고 안에 들어있을 텐데 몇 개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저 제작기님 회전자가, 아이고, 아직 멀었네. 그러면 저희는 또 연료가 부족하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바이오매스를 좀 리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부터 리필해주고. 자,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직접 나무를 캐가지고 바이오매스를 제작한 다음에 연료를 수동으로 리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보니까 나중에 석탄을 캘 수 있게 되면 자원 투입도 자동화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진짜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손 안 대도 되는데, 그죠? 자, 드디어 오늘도 설레는 발사 버튼 누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 이거 누르기 전에 약간 소름 돋네. 자, 가자! 빠밤! 자, 이로써 드디어 저희도 석탄 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잠깐만. 근데 이거 다음 마일스톤이 차량 운송이네? 이것도 너무 탐나는데? 야, 아니야. 저기에 혹하면 안 돼. 지금 일단 석탄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 탐색을 해서 석탄이 어딨나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이거 석탄이 안 나오는데요? 나왔다. 잠깐만. 야, 꽤 멀리 있네. 야, 얼마나 멀리 있는 거야 지금. 와, 1400m, 1600m, 1km가 넘는 곳에 있네요, 석탄이. 이쯤이었나? 그러면은 탐험을 한번 나갔다 오긴 해야겠다, 그죠? 와, 야, 여기가 아까 전에 지도에서 봤었던 그 연못인가 보다. 맞죠? 그럼 반 정도 오긴 했는데, 그 석탄 옆에도 물이 있으려나? 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여기는 웬 동굴? 점점 불안해지는데? 석탄 요 주변에 있는 거 맞죠? 잠깐만, 확인하고 가자. 석탄이, 밑에 있네? 그러면은 길이 막혀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 올라가는 길이 있긴 할 텐데, 아니면 아예 여기까지 가버릴까? 보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길을 잃지 않도록 석탄을 검색해주고요. 야, 저기는 가스지대인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요. 석탄은 저쪽에 있는데, 저 보인다 지금. 야, 그리고 여기는 나무 색깔이 바뀌었네? 지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야, 그래, 차라리 아까 그 절벽 위에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네. 심지어 이쁘기까지 해. 아직 주변이 많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일단 여기서나 여기서 물을 끌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주변에 철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자원도 있어야 공장을 아예 옮길 수가 있거든요. 철은 있나 한번 보자. 제발. 야, 가까이 있다. 근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철은 또 여기에 맞네. 자, 그러면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기지로 돌아가서 허브를 분해해서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우선은 우주 엘리베이터부터 분해하고, 그 다음 허브를 분해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상자 안에 든 아이템들을 다 챙겨야 되잖아. 야, 이것도 골치 아프네. 몰라, 일단 해체해봐. 야,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사라져버리네. 상자에 이거 남아있구나. 근데 이거 이제 보니까 해체를 이렇게 해도 재료들을 못 가져가잖아요, 인벤토리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가지러 와야 되면은 굳이 지금 해체할 필요가 없긴 하네, 그죠? 야, 그러면 빨리 공장 새로 지을 곳으로 돌아가서 허브 먼저 설치를 하고 나머지를 고민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토대를, 야, 잠깐만, 저 몬스터가 가까이 있네. 이거는 몰랐는데, 쟤 되게 호전적인 애 아닙니까? 야, 석탄 주변에 몬스터가 많아. 야, 그러면은 이거 공장은 좀 더 멀리 지어야 되나? 어차피 석탄 바로 옆에 저희 허브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좀 더 안전한 곳을 물색을 해야겠다. 아니면 아예 토대를 이용해서 요 물 위에다 그냥 지어버릴까? 토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야, 건축 모드라는 게 있네? 이러면은, 여러 개를 동시에 지을 수 있구나. 잠깐만. 완전 편한데? 그래도 뭔가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살짝 무섭구만. 근데 잠깐만, 이거 철광석이 코앞에 있다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저 밑에 있나 보다. 하하, 이거 참
야, 이거 토대가 가격이 싼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가라고 그런 것 같네요. 어, 이렇게 오니까 편하구나. 야, 야, 그렇지. 오우. 자, 여기는 순도가 높은 철광석이 일단 있긴 합니다. 오, 좋았어. 여기다가 일단 채굴기를 설치를 하고 가야겠구만. 어, 잠깐만. 야, 근데 여기는 순도가 높은 곳이라 그런지 1분에 120개가 생산이 되거든요. 야, 근데 컨베이어 벨트 2가 이 재료가 보강된 철판이라서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돌릴 필요도 없는데? 어, 하나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자, 어쨌든 이제 철광석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어, 연료가 일단 필요하잖아요. 연료를 기지에서 조달하면 너무 멀긴 한데 나중에 보충할 걸 생각하면은 또 기지에서 관리하는 게 좋은데. 아이고, 고민되네. 아, 근데 이거 석탄 에너지를 이용해서 연료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기본 단계가 철저히 돼 있어야 석탄을 쓸 수가 있네. 아, 그럼 어쩔 수 없다. 일단 또 바이오매스로 연명을 해야겠구만. 어. 자, 채굴기를 설치는 두 개를 해놨지만 어차피 한 개만 돌리면 되거든요. 어.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고. 얘야, 급한 대로 이거라도 먹어라. 오케이, 나온다. 자, 이제 이 철광석은 기지로 갑니다. 야, 근데 확실히 거리가 멀어가지고 얘들 오는데 한참 걸리는구나. 어. 오고 있는 거 맞긴 맞나? 얘들아, 일단 급하니까 내가 몇 개 가져가가지고 쓰고 있을게. 오케이, 됐구만. 자, 지난 시간이랑 비슷하게 또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우선 철광석이 1분에 60개씩 여기 도착을 해서 분배기로 나뉘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30개씩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철주개를 분당 30개씩 두 개가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나뉘어서 철봉 생산 두 개로 분당 15개씩 두 개로 나뉘고 또 하나는 철판 생산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뒤쪽에 각각 창고에다가 철판 하나랑 철봉 두 개 어, 저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리를 또 가져와야 되는데 구리는 또 어디 있었더라? 어, 한번 찾아보자. 여기 순도 일반, 여기는 순도 높음. 아예 여기를 개척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멀긴 하네요. 구리가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야, 그럼 어차피 바이오매스도 리필을 해줘야 되니까 저기 철광석 캐는 데까지 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뭐야, 생각보다 멀지 않네? 그냥 저기 보이는데요? 좋았어. 그럼 일단 채굴기를 먼저 설치를 해두고 연결이 되나 한번 봐야겠구만. 오케이, 보자.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오케이, 그냥 여기다가 재련기를 아예 설치를 해버려야겠다. 아니, 근데 이것도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선은 분당 15개가 필요한데 아니 구리판은 또 20개가 필요하네. 아이, 점점 머리 아파지는데. 야, 그래도 이번에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끼리 모아놓고 제작기는 제작기끼리 이렇게 일렬로 놔뒀더니 어이, 그럴싸한데? 자, 그럼 이제 슬슬 석탄 발전기를 만들 수 있나요? 어, 재료는 되네? 케이블만 좀 만들어주면 되는데 케이블이야 뭐 제가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오오, 구리판을 지금 저희가 자동화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될 것 같은데? 좋았어. 그럼 석탄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오케이, 이쪽이구만. 그러면은 일단 일로 건너가야겠네요. 야, 근데 여기도 몬스터가 꽤 많아가지고 이거 다 잡고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와우, 야야야. 점프도 할 수 있구나 쟤.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오, 여기까지 왔어. 얘들아, 살살해라. 어? 전기 찌짐이로 혼나는 수가 있다. 어, 어디 갔어? 아짜, 오케이. 야, 꼼수가 있긴 하네. 어, 위에서 때리니까 못 때려 얘들이.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석탄 순도를 확인을 안 했네. 어, 여기는 보통이거든요. 아, 여기 순도 높음인데 여기 갈걸. 아, 세상에. 그냥 이거 일반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순도 높음 하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실컷이까지 연결해서 왔는데 이걸 이제 봤네? 아, 이런.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절로 가보자. 어차피 이거 컨베이어 벨트랑 파이프 연결하려면은 재료가 들거든요. 한번 할 때 높음 하는 게 낫지. 핫! 핫! 그렇지. 이 녀석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구만. 석탄 발전기 여기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 맞나요? 어, 대충 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되나 본데? 아, 이거 이제 보니까 여기다가 석탄 발전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는 채굴기를 설치해야 되네. 그죠? 그래, 채굴기를 설치해가지고 석탄 발전기까지 갖다 주는 거야. 오, 그럼 발전기는 내 기지에 설치하면 되잖아. 야, 그럼 또 저기서 이까지 와야겠구나. 또 대공사가 되겠구만. 자, 그럼 일단 작동은 안 시켰지만 컨베이어 벨트는 연결을 해놨고요. 이제 파이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걸까요? 어허, 요거를 요렇게, 오, 꺾을 수 있네. 좋아 좋아, 역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 그리고 펌프 설치. 어? 된 건가? 어, 근데 이거 물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지? 파이프 연결했고 전기도 연결했는데 펌프가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건가? 어, 왔다.
야, 나 이걸 이제 봤네. 와. 아니 이거 물 추출기가 있어야 이거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네. 아니 완전 뻘짓하고 있었잖아 이거.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했다. 아 큰일 났네요. 재료가 되려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아 다행히 나사만 만들면은 보강된 철판을 만들 수 있어서 제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가 이상하다 했다. 됐다. 자 이거를 이제 저희 파이프랑 연결을 하면 된다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 돌아간 소리 난다. 오 돌아간다. 그렇지. 자 근데 지금 전기를 연결했는데도 물이 안 들어오고 있죠. 이때 이제 펌프를 쓰는 건가 봐.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약할 때. 이건 어디다 설치해야 되지? 대충 이쯤에 설치해볼까요? 여기다가 설치하고 전기를 연결해주자. 뿅. 된 건가? 오 움직인다. 펌프가 작동해. 오케이 물 찬 거 보이죠 이제. 야 그럼 이제 전기를 연결하면은 생산이 되나? 요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것 같으니까 저쪽에 있는 거랑 연결해봐야겠는데? 우선은 테스트로 여기랑 연결을 해주면은 되는 것 같아.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오! 연료 연소 중 뜹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기를 75만큼 생산할 수 있나 보네요. 야 그럼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안 쓸 수 있게 요거를 다 제거해봐.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공장에 있는 전선들이 싹 다 빠져가지고 모든 게 중단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요것만 이용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자. 아 근데 이것도 자원 오는 게 언제 멈췄지? 이러면은 테스트를 빨리 못해보는데? 오 왔다. 자 이제 자원들이 도착해서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바이오매스 연소기에는 전선을 한 개도 연결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석탄 발전기로만 이 모든 걸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전기 사용량을 한번 보자. 어? 아 전기 생산은 75만큼 할 수 있는데 소비는 지금 40에서 6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뭐 그래봤자 최고가 60이라서 10이 오히려 남아. 와 대박이긴 하다. 야 잠깐만 그럼 10 남으면은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자원들도 전선 연결해가지고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근데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자동으로 못하겠구나. 이게 계산을 해보면 10이 남는데 위에 채굴기가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이미 10을 잡아먹죠. 거기다가 지금 재련기가 있어. 재련기도 4를 잡아먹기 때문에 아 다 되진 않겠네. 야 그러면 이거 잠깐만 석탄이 지금 내려오는 속도가 지금 밀리고 있어서 석탄 발전기를 한 개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고 근데 재료가 없네. 보강된 철판이 19개가 더 있어야 되는구만. 아 없으면 만들면 되지.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 석탄 발전기를 무조건 한 개 더 돌려야 돼.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는 석탄들이 밀리고 있으니까 분배기를 이용해서 양쪽에 넣어주면 되겠죠? 야 근데 잠깐만 이거 혹시 물 추출기도 두 개 설치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가 지금 물을 되게 여유롭게 퍼올리고 있다면은 두 개 공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면 최대 유량이 분당 300세제곱미터인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유량은 되게 적단 말이죠. 이러면 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 요걸 설치해보자. 접합부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둘 다 되는 거 아닌가? 물이 가고 있는 것 같죠? 된다 물 다 찼어요. 좋아. 이러면 진짜 이제 바이오매스 없어도 된다. 대박. 아니 근데 분명히 여기 있는 파이프랑 이 파이프랑 간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르구나. 어쩐지 모양이 다르다 했다. 아니 잠깐만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 애초에 석탄 발전기가 설치가 잘못됐네. 위치가 한 칸 뒤로 설치됐잖아 이거. 해체. 그래도 뭐가 다른데? 내비둬. 자 요렇게 되면 이제 가장 멀리 있는 우리 구리광석 생산기도 기지의 전력으로 멀쩡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슬슬 다음 티어를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드디어 차량 운송인데 이제 여기 있는 재료들을 만드는 것까지 자동화를 해놔야 그 뒤에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사만 좀 자동으로 만들도록 해놓고 갈까요? 이 뒤에다가 쭈루룩 있는 거는 조금 안 이쁠 것 같아서 앞쪽에 제작기를 만들었으니까 이 자원을 되돌아가도록 만듭시다. 오케이 됐구만. 자 여러분 저 나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캐기 시작한 철광석이 여기서 철주계로 변하죠. 그 철주계가 제작기를 거쳐서 또다시 철봉이 됩니다. 그 철봉이 창고에 저장되는데 이 창고에 있는 철봉을 꺼내가지고 역으로 돌려요. 저쪽으로 쭉 갑니다. 위를 거쳐서 아래를 거쳐서 다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여기 있는 제작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사가 되어서 또 저기 뒤에 있는 창고로 으쨔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야 이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답도 없어 보이긴 한데 뭐 일단은 공장이라도 나란히 일렬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되게 멋있긴 하네.
자, 이제 나사랑 철판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보강된 철판을 저희가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동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보강된 철판 꽤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이제 석탄 발전기 덕분에 제가 손도 안 대도 꽤나 많은 재료들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도가 좀 쭉쭉 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또 들어가는 재료들 개수를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오늘 세리스 팩토리는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드디어 차량 운송 마일스톤을 한번 달성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기지 옮기고 나서 뭐 석영이나 석회석 같은 거는 아직 저희가 채굴 하지 않고 있어서 요것도 한번 자동화해보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이거 밤 되니까 경치가 더 좋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